네, 지누스 매트릭스에서 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 비교하기는 어렵겠군요. 아, 어떻게 비교를 해? 침대 한번 바꾸면 두 집 살림 하지 않는 이상은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다 지누스인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 그렇게 방이 두겠죠. 네. 그냥 지누스에서 주무시면 네. 아주 아침이 깔끔해지게. 지누스 아니면 안마 의자예요. 여러분 혹시 저 가위 눌리시는 분 있죠? 네, 가위도 안 눌립니다. 지누스 매트리스와 함께 깔끔한 잠 주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염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염차. 네, 자 오늘 염 차장님과 함께 또 이슈 체크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이제 어제 뭐 보고서도 나온 게 있고 예전에 나온 뭐 뉴스들도 있는데 그 11월 11일 날 그 MSCI 이제 반기 리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들이 되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10월 19일과 10월 30일 주가를 기준으로 이게 종목들이 결정이 되고요. 11월 30일 날 그 MS 지수가 이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과 11월은 이제 보통 반기 리뷰라서 2월 8월은 분기 리뷰거든요. 그래서 이 반기 리뷰에는 종목 교체가 훨씬 더 활발하다고 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이번에 그 요새 좀 주가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은 뭐 뉴스인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지금 3개월이 경과해서 일단 이제 그 기관 투자들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네. 유통 주식 수가 일정 물량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총도 워낙 10조가 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있는데 교체 종목 발표 45일 전부터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교체될지는 사실 몰라요. 11월 11일 돼봐야 되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 10월 뭐 말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이런 이제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상을 해봤을 때 그 45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이제 편입일까지 수익률을 좀 그 계산을 한 이제 신한주권 좀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좀 참고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그 대부분 다 시장보단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5월 달에 더존비존이 그 발표일부터 편입일까지 주가가 한 10.9%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한 38.8%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알테오젠,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뭐 이벤트가 있었지만 무려 108% 주가 좀 급등했고 당시에 좀 유일하게 좀 하락했던 게 시젠이 한 12% 정도. 그 전에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이제 편입 제외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안 좋았어요. 진짜. 빠지죠. 예. 대부분 빠지고 5월 달에 그때 코스피가 7% 올랐는데 편입 제외됐던 기업들 평균이 7% 하락을 했습니다. 아유. 예. 거의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 그리고 8월 달에 제외된 기업들이 코스피가 3% 하락을 했는데 물론 뭐 그때 좀 약세장이었는데 제외 기업들이 무려 14%나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삼성과 그 신한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왼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편입 예상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된다가 무조건 아니고 11월 1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예상치를 좀 적어 놓은 거고 저 빨간색 SK 바이오팜하고 케미칼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한미사이언스나 제넥신 이건 좀 뭐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편입 제외 예상되는 종목들인데 포스코 인터랑 한국가스공사는 일단 이 증권사들에서는 좀 대부분 좀 이번에 거의 확정적이다. 네. 편출이 그리고 나머지 오뚝이나 이쪽은 뭐 편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유동적이지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기업들은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편입 예상되는 종목 아닌 종목들 좀 잘 구분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증권가 체크 가나요? 네 오늘 뭐 요새 계속 반도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제도 그 김영우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네. 저도 좀 잘 들어봤는데 일단 저희 또 당사에서도 그 최영산 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얘기만 좀 하시는데 많이들 이제 좀 소부장 관련해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 한번 보고서가 나와서 수익률은 뭐 그쪽이 훨씬 좋겠죠. 예, 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최영세 연구원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쪽은 낸드가 좋다.
일단 낸드는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왜냐하면 이제 낸드가 뭐냐면 그 이제 보통 싱글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낸드를 이렇게 쌓잖아요. 옛날에는 단독 주차처럼 옆으로 놨는데 네. 3D 낸드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우는 네네네. 거잖아요. 적층이죠. 적층. 적층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적층을 해서 128단까지 올릴 때는 이게 한 번에 위에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그 구멍을 뚫어서 그게 가능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하려는 게 160단 이상이거든요. 네. 176단까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한 번에 뚫을 수가 없대요. 지금 공정상 굉장히 그 이제 밑에까지 한 번에 뚫을 가능성이 좀 높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걸 더블 스택이라고 중간에 한번 마치 그 베이스 캠프 있잖아요. 그 산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처럼 네. 한 번을 이제 이 뚫고 그, 예, 뚫고 두 번 뚫는 거죠. 한 번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좀 공정도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싱글 스태킹을 하고 싶은데 네. 현재 기술상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더블 스태킹으로 가야 돼. 근데 그러면 한 번 할 걸 두 번 해야 되니까 네.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들은 나쁠 게 없는 거죠. 부품 회사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다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예전에 도시바 메모리 예, 키옥시아도 지금 캐파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그래서 낸드는 아마 내년까지 그 점유율 경쟁을 펼치니까 설비 투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는 워낙 뭐 독보적인 회사고 또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하이닉스엔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경쟁력에서는 낸드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설비 투자까지 같이 해버리면 네. 이 후발주자인 하이닉스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낸드 쪽에서는 하이닉스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디램은 장비 소재 업체한테는 좀 안 좋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줄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줄여버려요. 그래서 디램 쪽은 미세 공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UV 같은 이제 미세 회로를 좀 그려가지고 네.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대신에 네. 설비 투자는 줄여버리니까. 근데 어제 나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래 대만의 나냐? 네, 대만의 나냐가 3개월 전에는 그 이렇게 설비 투자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실적 발표에서는 오히려 축소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마이크론도 저번에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디램 업체들의 공통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까지는 기대했던 것만큼 디램 투자가 안 나오니까 네. 이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적으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에는 되게 좋은데 소부장 업체한테는 당연히 안 좋죠.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 보실 때 네. 반도체 보실 때 낸드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디램 비중이 굉장히 높은 뭐 장비나 이쪽은 네. 좀 오히려 투자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여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디램 쪽에서 봐야 될 거는 EUV 공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 DDR5가 내년부터 또 저번에 SK하이닉스가 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DR5. 네, DDR5. 네. 이제 그쪽은 디램 쪽에서 이런 신기술이 적용이 되니까 그쪽에 특화된 기업들을 좀 보자. 예. 이런 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최영산 연구원이 전망을 해줬는데, 일단 뭐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좀 전망을 해주시지만 스팟 이제 현물 가격은 연말부터 반등할 것 같다. 올해 연말부터.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은 내년 1분기 말. 보통 현물 가격이 먼저 오르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 먼저 연말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네. 주가는 현물 가격에 선행하거나 거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현물 가격이 선행해서. 그래서 네. 결국 4분기부터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보고서에는 이 표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종목들 그냥 거기 나온 것들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표 보여주시면 이제 네. 위에는 그 설명해드린 거고 밑에가 이제 삼성전자 낸드 DDR5 DRAM 신공정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있으니까 요건 뭐 여기서 뭐 제가 설명드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요 표 참고하셔가지고 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고 나중에 투자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회사들은 할 때 그 좀 시총이 큰 회사들이 안정적이고 잘 하는 건지는 그 시총 갖고는 알 수 없겠군요. 아, 시총이 클수록 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아, 경쟁이 있다는 거죠. 예, 이미 이제 그 아,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진입 못하는 뭐가 있는 거죠. 작은 기업일수록
이게 사실 진입장벽이 낮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또 시총이 커질 만한 기업들은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총이 1조 넘는 기업들은 진입장벽을 좀 어느 정도 구축했다. 구축한 회사들이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셔도 될 만한. 사실 1조면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대용주급에 속하니까 네네네.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 관련해 가지고도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어제 그 김용우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엑시노스 같은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아마 그 하이실리콘이 그걸 못하게 되면 못하니까. 예, 퀄컴이 이제 가져갈 것 같다고. 근데 그래서 퀄컴 수혜주들 잘 보는데. 예,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 비보 5G 폰에 엑시노스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공급을 따냈나 비보. 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퀄컴을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쪽에 지금 진출했다는 건 삼성전자 쪽도 좀 굉장히 오히려 이게 수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증권사들 보고서들 보내볼게요. 요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프리뷰 자료들이 나오는데 세 개 네. 업종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음식료 업종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합산 8개 영업이익이 23%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대부분 뭐 증권사 전망치들이 좋습니다. 음식료가 워낙 뭐 잘 나가니까. 근데 그중에서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대상은 일단 실적이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을 해주셨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 실적을 좀 그 프리뷰 자료를 냈는데 네. 일단 내수가 굉장히 3분기까지 좋고 미국 판매도 지금 인센티브가 하락하면서 또 거기다 이제 제너시스 4분기 출시되니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적었고 특히 현대차가 21%, 기아차가 35%, 현대의 위아가 72%,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만한 그런 비율인데 그렇게 좀 크게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도 기대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업종은 그 신영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쪽은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좀 실적 방어는 될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다만 영화 쪽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는 거 좀 네.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CJ가 거리두기도 그렇지만 네. 워낙 텔레비전이 이제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4인 가족 있으면 영화 한 프로 보지? 그러면 맞아요. 예전에는 야, 저 IFC는 CGV 예약 좀 해라. 그게 네. 아니라 뭐 집에서 봐. 아니면 넷플릭스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아유, 맞아요. 그게 참 구조적으로 그게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물론 회복이야 네. 되겠지만 예전처럼 추세를 그릴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런 그 케이블 쪽은 그나마 양호한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워낙 드라마를 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네. SBS 주가 보니까 참 알겠더라고요. 네. 그 SBS가 옛날 7만 원 하던 회사인데 네. 저번에 코로나 때 만 원도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지상파 쪽이 네. 사람들이 안 봐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안 보잖아요. 사실 네, 대부분 네, 네. 뭐 광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대부분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든지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SBS 주가만 봐도 네. 우리가 참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프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매불쇼를 2시에 해버리니까 뭐 그 컬투가 누가 듣냐고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아침 7시 반부터 또 이렇게 하니까 아침 방송들 뭐 다 나가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네. 네. 염 차장님도 뭐 거기에 일조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뭐 일정은 뭐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장중에는 이제 9월 중국 9월 수출입 동향 발표하니까 네.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속보 나왔는데 테슬라가 신용 등급이 상향됐더라고요. BB-에서 네. B+ 등급으로 S&P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아, 하니까 좀 호재 같은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 이제 출발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미국이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근데 일단 네. 우리 시장이 뭐 그만큼 반영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현재는 한 22포인트 정도 한 1% 정도 갭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크게 연동되는 지금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애플이나 아마존 위주로 이제 빅테크만 가다 보니까 두 종목이 워낙 뭐 네. 크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5% 오른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대충 2천조 잡고 그냥 네. 대충 2천조만 잡아도 그죠. 6% 올랐으면 어제 애플 시가총액 뭐 100몇십조 늘린 네. 거예요. 100몇십조 100몇십억이 아니고 하루에?
그렇지. 2천 조 자금 6% 올라면 120조 아닙니까? 아, 짜증나. 어마어마한. 110조. 자, 이제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네. 4포인트 정도. 일단 우리나라, 이거 한국 증시도 지금 결국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애플처럼 역할을 해줄지. 네. 전자가 가야 뭐 지수가 위가 열리는 거니까요. 근데. 근데 전자만 가면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썰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요새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로감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스피 한 7일인가 8일 연속 던지고 있는데. 아, 피곤하죠. 뭐 네. 세금 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외인들이 다 지금 받아서 환율 플레이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올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가 좀 출발이 좋고 하이닉스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 SDI 같은 이제 그 전기차 섹터도 일단 어제는 조금 BBIG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괜찮고 현대제철에 오늘 좀 목표주가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있어서 3%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 지금 3% 정도 아무래도 애플 아이폰 효과가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SK케미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백신.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서 예, 한 일단 3% 가까이 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뭐 큰 건 아닌데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그 중국 소비주들 있잖아요. 그래서 FNF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일단 오늘 조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도 사실 코로나 수혜주들, 그러니까 피해주들이 좀 올랐다 빠졌는데 그 영향인 것 같고 JYP 엔터가 오늘 한 4% 정도 오르는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오늘 좀 목표주가 또 올린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고서 잠깐 봤는데 이기훈 애널리스트 BTS. 근데 BTS 아. 그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이거 네. 참 걱정이긴 한데 뭐예요? 뱀플리트 상이라고. 아 이거 미국. 예. 아,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근데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예. 괜히 한국 기업들 또 불매 운동 벌어진 거 아니야. 그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왜, 왜, 왜. 아, 그 저 BTS가 뱀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역사적 역사의 6.25 전쟁에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 그 뭐 팩트잖아. 뭐. 그죠. 예. 그리고 뱀플리트 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데 주는 상이에요, 원래. 무슨 상인데요? 그게 이제 뭐 평화라든가 뭐 약간 네. 이제 그런 좀 아니, 거의 관련된 상인데 BTS가 평화 관련된 메시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상을 줬겠죠. 근데 거기서 뭐 얘기를 했겠지. 아, 뭐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네. 나온 건 뭐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이 한국에 어쨌든 보면 이제 남침을 한 거잖아요. 네. 했는데 그 중국이 어쨌든 이제 같이 참전을 한 거고 북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이 어쨌든 뭐 맞서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기분 다 못 맞춰줍니다 네.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작년에 NBA 네. 그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 NBA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농구 네 농구 네. 근데 홍콩 반송화법이라고 그 시위 그거에 대해서 이제 NBA 관계자가 그거 홍콩 편 들었다고 그리고 시위 편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NBA 그 TV 중계를 1년 동안 금지시켜버렸거든요. 중국에. 아 그래요? 진짜 아, 금지시켜버렸어요. 우리 3프로 TV도 많이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괜히 피해볼 수 있다 그런 뉴스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 예, JYP 얘기 나와서 아. 예, 그런 좀 뉴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상장인데 뭐 또 뭐 그게 영향을 줄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아까 또 증권사 보고서 하나 나와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는 다 분위기는 괜찮고 코스피도 한 500종목, 코스닥이 800종목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전체 뭐 장 분위기는 일단 출발은 뭐 견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2% 오른 거에 비하면 뭐 약하긴 하더라도 한국 증시랑 또 미국 증시 뭐 상황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네. 아침부터 들어왔고 개인들은 일단 오늘 코스피는 184억 정도 좀 순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오늘 그 MLCC 업종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뭐 RF셈이나 네온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른 편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뭐 마리화나 합법화 뭐 그런 얘기가 좀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리화나 관련 대마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오성 첨단 소재도 한 7%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마 관련주예요 그게
네, 오성 첨단 소재가 뭐 네. 미국에서 뭐 사업한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테마 관련주가 네. 우리나라에 있을 줄 몰랐네요. 그 20일 날 그 이제 테슬라가 네. 자율주행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있잖아요. 네. 가능한 소프트웨어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BTS 상장 내일 모레입니다. 15일. 15일. 아 오늘 네. 13일. 네, 죄송합니다. 네,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고. 그다음에 2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네, 20일 날은 이제 그 자율주행 걸 공개한다고 하니까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뭐 텔레칩스 같은 이게 보통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하고 아이폰 섹터도 역시 뭐 아이폰 효과로 강한 것 같고 어제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가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나 뭐 대지열병 관련주 그리고 어제 강했던 역시 여행 업종. 이런 기업들은 사실 펀더멘탈 이렇게 좋은 업종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루 만에 다시 좀 빠지면서 네. 좀 약세를 일단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당분간 좀 시장 보실 때 좀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해서 수익 나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소형주들이 특히 BBI주로 중심으로 한 건 성장주들이 조금 힘이 빠져 있고 대신에 뭐 많은 분들이 무거워하시는 삼성전자가 막 어쨌든 조금씩 막 위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힘겹게 인격이 지금 벌써 6만 1천 원 넘었는데 네. 6만 1천 원 넘었네. 네. 6만 2천 원 넘으면 이제 최고가 얼마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가서 6만 2천 원 넘기면 6만 한 4, 5천 원도 금방 가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올라간다. 네. 예.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IT만 네? 사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 대용주 없으신 분들은 네.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4분기가 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했어요. 항상.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대용주도 좀 균형 있게 네.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놓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최고가 근처에서 힘겹게 했던 것까지 가다가 네. 최고가를 돌파하면 쭉 더 올라가는 그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매물이 없어지는. 네, 매물이 없어요. 누구도 신고라는 게 예전에 네. 신고에 따라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신고가라는 거는 그 위에 매물이 아예 없잖아. 신고니까. 매물이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실을 안 본 거예요. 응, 지금 그렇지. 다 아~ 이게 다. 아니, 차트의 신고야. 역사적인 신고점이야. 차익 실현 매물이 없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 차익 실현 매물은 있는데 네. 물려서 계속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예 없단 말이지. 네. 그래서 더 간다는 수급이 개선돼. 그리고 이제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가격적인 측면하고 신고가라는 건 사실은 그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멘텀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도 그걸 뚫었다는 거는 그 이상의 레벨을 좀 기대한다는 또 그런 반증이고 또 거기다가 신고가를 가기 위해선 네. 그 전에 매물대에 물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소화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거기서 파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물량 가지고는 돌파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뚫었다는 거는 매물벽 자체가 이제 돌파가 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가는 경향도 굉장히 예전에 테슬라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고가 나면서 계속 네. 갑니다. 주가가. 이게 끝도 없이 가요. 사실 한번 돌파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2천을 돌파하게 되면 그런 단기적인 현상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3월 19일 날입니까? 왜 천재점 치른다 4만 2천 원 수준까지 빠졌어요. 네, 네. 삼성전자가 네? 지금 6만 1천 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개별 종목 뭐 따따블 난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 무거운 종목을 네. 그때 4만 2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죠?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물량을 받고 있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니까. 네. 외국인은 항상 우리보다 잘하고, 맞습니다. 네? 그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그냥 재물이고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네.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아니 그 외국인들은 그때 엄청 팔았잖아. 그죠?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네, 개인이 산 거지. 팔았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한 개인이 있어 이제 생기고 맞습니다. 있고. 네. 네. 그리고 세계 넘버원 D램 업체 한국 시총 1위 종목을 가지고 네. 그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니까요. 네. 네. 아 지금 4만 원대 사셨던 분들 엄청 지금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때 실제로 진짜 아유, 그때 네, 대부분 삼성전자를 집중했죠. 네. 실제로. 네, 대부분. 근데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이 안 가니까 좀 많이 답답이나 하셨는데. 아, 답답했죠. 네. 왜냐면 다른 거 BBIG는 막 다섯 배였는데.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좀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 뉴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셀트리온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나 봐요. 식약처로부터. 네. 그래서 임상 3상 이제 1200명 규모로 시작을 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대우조선해양이 오랜만에 그 LNG선 수주 받았더라고요. 실링 네. LNG선인데 6척을 2조 원에 수주 받았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LNG선보다 한 1.6배인데 쉐빙선이 이제 그 이제 러시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뭐 북극이나 이런 데 이 얼음을 뚫고 가는 그 배인데 그게 이제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좀 모멘텀이 돼서 조선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가 화웨이 장비를 대부분 썼나 봐요. 그동안 통신 장비를. 근데 처음으로 노키아 장비를 또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럽은 대부분 화웨이 장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화웨이가 정말 이제는 정말 거의 몰락해가는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안 되지만 네. 아예 이제 장비 쪽까지도 통신 장비 압도적 1위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한테도 또 이게 기회가 유럽에선 삼성전자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중에 유럽 쪽에 또 진출을 할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갤럭시 A 시리즈 카메라 모듈 납품한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 하면 그냥 갤럭시 S나 노트만 하는 줄 대부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갖고 근데 이번에 중저가 모델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이제 코스닥 중소형 기업들한테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뉴스인데 왜냐하면 이게 아니 하이엔드만 하다가 왜 중저가까지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새로운 건 아니고 그 하이엔드 시리즈에도 그 일부 엠시넥스 예전에 엠시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삼성 전기랑 똑같이 그 참여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중저가든 하이엔드 그러니까 하이엔드는 전기 너만 해라. 그 다음에 뭐 밑에 미들단은 뭐 중소형주만 해라 이게 아니라 네. 삼성 전자의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서로 섞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 경쟁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전기도 납품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 납품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삼성 전자의 그 비싼 그 스펙을 가진 그 최상위 모델 있잖아요. 스마트폰 네, 네. 그 뒤에 달린 후면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로 했거든요. 거의 네. 중저가 폰은 중저가도 한다는 네, 중저가도 거잖아요. 삼성 전기가 이번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긴.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만들었던 최고의 카메라가 지금은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수준 되겠지 뭐.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저가 폰 스펙이 그만큼 또 좋아질 수도 네. 있다는 거. 네. 전기가 들어갔다는 거. 네.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혀 차이를 인식을 못 하니까 우리는. 아, 카메라. 그렇죠. 사실 뭐 찍을 일도 별로 없지만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보니까 네. 저기 저 소프트웨어 앱에 이제 포샵 앱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뭐 화질이 더 좋다고 하는 얘기가 네. 카메라 스펙은 사실 삼성이 더 좋아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애플이 좀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화질 쪽은 더 아이폰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뭐 온라인상에선 다 연예인이니까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들 그렇게 다들 예쁘 잘 생겼는지 우리 3프로 TV 화면만큼 이렇게 사실에 가까운 화면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진짜 레알이죠 레알. 오히려 더 틱틱해 예 네? 네. 아 그죠 우리도 좀 아이폰으로 찍어 보니까 이거. 뭐 신사임당이다 김미경 TV다 뭐 다 나왔지만 네. 거 갔다 오면 아주 그냥 뭐 네? 오늘 엄청 잘생긴 사람들이 오늘 신수가 화내 네. 여기는 뭐 건강이 안 좋냐고 네. 우리도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한번 찍어보는 예쁜 어플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